7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 동성애 집회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축제에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과 미국 대사관을 필두로 강대국 대사들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축하할 예정일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00일 가까이 비어있는 미국 대사관의 대사가 취임을 합니다. 골든버그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아내가 없습니다. 독신자라서 없는 게 아니고 남자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죠?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든 이스라엘을 이기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내 양만 치면 될 것 같지요. 여러분 타이타닉의 교훈을 아십니까? 타이타닉이 빙하를 만나가지고 배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때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었겠어요. 그 호화 유람선에. 내 방에는 아직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곧 있으면 죽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앞가름도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의 어둠과 더러움에 대하여 외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이 준동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우기고 가니까 타고 다니던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당나귀가 말을 하면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것에는 놀랄 기색도 없고 자기 발을 상책이 냈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발람이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금쪽같은 자식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선교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교적 신앙으로 가야 돼요. 순교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버드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 산 순교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진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지 느닷없는 상을 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신앙, 내 가족만 지키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너 뭐 타다 왔냐? 할 말이 없잖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헛가름도 못하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부족하다 내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맨날 그것만 휩싸여서 살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고 더 우리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엄두도 못 내는 초라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메리 키어라고 하는 남남 그리고 여여 간의 사랑을 다룬 왜곡된 사랑을 다루는 온라인 방송이 예정 방송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빈정거리고 더운 날씨에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버텨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은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혹한 세상이 앞으로 도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영국은 9천여 개의 교회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 중에 6천 개는 게이바가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편의점이 되었고 3천 개는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제발 교회로 버티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9천여 교회를 팔아버린 영국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호소를 했는데 저는 눈물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영국교회처럼 되지 말아주십시오.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교회,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영국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습니다. 영국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피를 토하면서 한국교회에 경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점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는 말을 못한다. 왜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 파병을 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까? 근데 기름값이 올라요. 곡물값이 올라요. 매일 먹는 칼국수 값이 올라버렸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은 절대로 나하고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이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자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위기를 넘자, 믿음의 비전을 크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자,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자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 권세들에 맞서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물맷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은즉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김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대리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광이 두높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패배는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 기도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인 엔진과 무기를 장착하여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가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에 물질이 없고 내게 줄이 없고 내게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아무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개척을 하고 부교역자 때 했던 노력에 100배를 기울이는데도 안 돼.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적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종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 있는 몇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이 시대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여튼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하셔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시대에 설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하는 의미로 200배 뛰는 벼룩이 되자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방송 관계된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나저나 그것을 목회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이만큼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미천 없이 태어난 불신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고 귀한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